한혜진 씨가 이제 완벽한 몸매 유지에 뭐 키워드를 하나를 이제 꼽으라면 금주를 꼽네요. 금주. 그래서 뭐 쇼만 끝나면은 뭐 항상 보상주를 꼭 찾는다고. 촬영 속옷이랑 비키니가 좀 많아서 이때쯤에 이제 술은 아예 안 먹고요. 그리고 이제 먹는 것도 그렇지. 너무 조심을 하다 보니까 아예 이제 좀 이렇게 술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. 술 대기. 뭘로 대기? 주종이나 뭘로 가요? 아, 주종은 그냥 있는 걸로. 정체구나, 있는 걸로. 있는 걸로. 아, 아니, 걸그룹도 술 먹은 다음 날이 확 티나잖아. 저희 얼굴이 좀 붙죠. 그렇죠. 근데 또 개원하면 괜찮아. 개원해달라. 우리 저기 유라 씨가 보니까 뭐 그럴 나이죠. 이렇게 술도 맥주도 좋아하고. 그래서 유라가 주량이 어떻게 되죠? 저는 한 병 반에서 두 병 소주. 소주? 두 병은 센데. 많이 마시죠. 아, 많이 먹는 거야. 네. 요즘에는 옛날에는 저도 소맥파였는데 그 이제는 안 섞어먹는 술이 좋더라고요. 아, 두 병. 딱 소주만. 근데 멤버들이 다 술을 잘 먹어요? 우리 해리, 뭐 미나. 해리랑 미나는 별로. 뭐 해리는 좀 많이 늘었어요. 아, 술이? 소진 언니가 원래 해리랑 비슷했는데 한번 한 자리에 나가가지고 술을 정말 한계를 넘어서 마셔서 술병이 났는데 그다음부터? 그 다음날 술로 해장을 한 거예요. 술로 해장을 하니까 괜찮더래요. 그 되게 너무 힘들어했던 게 그 다음 술을 먹으니까 괜찮아지더래요. 그러고 나서 술이 빵 늘었어요. 저만큼 알코올 정도의 증상이에요. 그런 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 100만 집 가서 술부터 시킵니다. 유라 씨가 지금 걸스데이 대표 귀요미이지만 데뷔 초에는 그 170cm의 키 때문에 강제 시크 담당이었어요. 성격 관련 그게 아니고 제가 키도 크지만 사투리를 썼었어요. 어디? 경상도 사투리. 저 울산이거든요. 아버님이 또 중공업 관계자예요. 신인 때는 사투리를 많이 쓰니까 이제 그거가 좀 티가 안 났으면 좋겠었나 봐요. 그러니까 말을 안 했으면 좋겠었나 봐요. 그래서 너는 시크 담당이야. 너는 그래가지고 저 안녕하세요 걸스데이의 시크 담당 그 아직 하트를 못 숨겼더라고요 보니까 시크 담당 네, 이렇게 그러니까 궁금한 게 키 큰 사람이 실제로 시크해요? 네, 그렇진 않죠. 그런 오문이 어디 있어요? 아니 많이 들리잖아요 키 큰 사람 무대들이 시크하다고 그러는 그런 포스가 있어 보이긴 해요. 저도 이제 언니 처음에 딱 봤을 때부터 무대인가 막 이랬거든요. 또 반대 그렇죠, 얘기 있잖아. 왜냐면 키 큰 거 싱겁다 뭐 이런 얘기도 있듯이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윤종신 씨가 얘기 잘못 꺼낸 거예요. 바꾸래네. 아니 그 다음 무슨 시크? 그게 뭐야? 서장훈 씨 시크하시잖아요. 네? 서장훈 씨 시크하시잖아요. 엄청 귀여워요, 걔. 아 귀여워요. 엄청 귀여워. 그러면 이게 아니 참.